9월 28일 166일차 20시 19분입니다. 저는 저녁을 다 먹고서 초코를 타서 마시고 자려고 합니다. 오늘 이제 두 번째 쉬는 시간에 희종이 형이 저를 따라잡아서 이제 먼저 가겠다고, 재보급이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먼저 가서 재보급을 하고 뭐 이제 우체국 문제나 그런 것들 해결을 하고 있겠다고. 아, 저랑 운행 거리가 맞으면 이제 그 일 끝내고 거기서 하루를 보낸 후에 이제 복귀할 때 만나거나 혹시라도 그때 못 만나면 먼저 가서 캐나다 국경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냥 뭐 흔쾌히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. 근데 뭐 거기 가서 뭐 기다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뭐 어쨌든, 근데 그렇게 또 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나랑 같이 가다가 혼자 마을 갔다가 오면은 그거는 뭐 안 되는 건가?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아마 주말을 계산한 듯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주말에는 이제 우체국도 안 열고 뭐 이제 버스나 이런 것도 제한적일 테니까. 아, 맛있네요.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은 혼자 있습니다. 발목이게 무감각해지는 건지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통증이 조금씩은 사그라드는 느낌이긴 합니다. 근데 저 앞에 누가 있는 건가요? 불빛이 있는 거 봐서는 지금 해가 완전 떨어진 걸로 아는데. 어쨌든 그렇고요. 여기 사이트는 지금 완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모양의 사이트입니다. 그래서 밥하다가 물 한번 엎질렀어요. 아니다, 이제 핫초코 물 끓이다가 다행히 소량이라서 다행이었었지. 그래도 발 올리고 자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원래 계획 25km였는데 어쩌다 보니 28km까지 왔네요. 조금 속도가 조금이나마 늘어난 게 참 오늘의 수확인 것 같고. 내일은 원래는 30km인데 오늘 조금 땡기는 바람에 포인트가 조금 애매해졌어요. 그래서 28km를 똑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30km에 있는 워터포인트 근처에 머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출발 시간은 오늘보다는, 원래는 7시로 잡으려고 했는데 아침엔 추우니까 30분 정도만 땡겨서, 그리고 오늘 운행이 늦게 끝나서 취침 시간이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내일은 07시 30분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가기는 가네요.
또 끝났을 때 상상도 많이 하긴 했어요. 끝났을 때 내가 만약 강연 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또 생각을 해보고, 뭔가 나 같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한번 사업을 해보는 건또 어떨까. 나 같은 도전자들을 서포트하고 발굴하고 하는 그런 기획사 같은 도전자들의 기획사. 통신이랑 하면 잘될것 같기도 한데. 그런 생각, 이런저런 잡생각하면서 왔습니다.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잠깐은 거하기도 하고, 뭐 이래저래 내일은 좀더 나은 제가 되어서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칭하겠습니다. 네.